하나 둘 셋. 아, 마이크도 안 끼고 켰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메가맨 X 레거시 컬렉션 이어서 갑시다. 이어서 간다기보다는 저번 시간에 원을 깼죠. 원을 깨고 시그마한테 고통을 받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전에서 시그마에서 로드를 하니까 밖으로 나왔었잖아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그마에서 로드를 하니까 이게 껐다가 키니까 완전히 이제 시그마 편 시리즈가 이제 전부 다 초기화가 됐었는데, 제가 X2를 저번주 일요일에 했어요. 했는데 그런 식으로 초기화가 됐는데 전에 그냥 했잖아요. 이게 이 메가맨 X에는 파동거리라는 게 있었고 X2에는 승룡거리라는 게 있는데 제가 승룡거리 써보고 싶어서 먹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먹었는데 먹기 어렵게 해놨더라고요. 먹었는데 그게 다 초기화된 걸 보고 절망하면서 끈 다음에 월요일날 엔딩을 봤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진엔딩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진엔딩을 보고 그걸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왜냐면 전에 한 영상은 그감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게임 해보니까 아이템 먹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보스 잡는 것보다 아이템을, 근데 위치를 모르니까 어쨌든 고생고생해서 먹느라고 플레이타임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다시 찍을까 합니다. 이미 유튜브는 업로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시간이 없어 업로드를 못했거든요. 이거 잘 되면 이거 올리죠 뭐. 이제 유튜브를 영상을 너무 많이 해서 아직 올릴 게 남았습니다. 자, 롱맨이 아니라 이 X가 이제 X였죠. 아, 게임 화면이 맞다. 양쪽이 잘린 거에서 풀로 바꿨어. 이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메뉴 화면을 너무 안 읽었는데 여기서 바꿔지는 게 다 있습니다. 리게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중간 그냥 화면이고. 자, 일단 키를 바꾸는 게 있더라고요. 메가맨 X2에서는. 자,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그리고 메가맨 롱맨도 저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메인 화면에서. 자, 일단은 쏘는 거, 점프, 대시. 저는 대시가 A키였기 때문에 대시 점프를 아예 못 썼었는데 이 게임 조금 해보니까 대시 점프가 필요하더라고요. 전거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저는 대시 점프가 굳이 없어도 충분히 진행이 됐었는데 대시 점프가 필요하니까 Z키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자. 스타트 게임. 하... 야, 이거 탈생하니까 솔직히 끔찍하다.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소리가 좀 작네요. 잠깐만요. 줄여놨구나. 유튜브 영상 확인하다가 줄였거든요.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 X가 오토바이 타고 달려와서 부딪히는 걸로 시작을 하네요. 갑시다. 이것을 또 하게 될 줄이야. 그래도 유튜브 영상으로는 올라가는 게 처음 아닙니까? 처음 하는 것처럼 하죠. 세이브가 그 시그마전에선 그냥 안 되나봐요. 근데 길을 하나도 모르겠어. 한번 해봤다고 다 알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요. 줄이니까 상관없겠지. 아이템 위치도 기억하고 있으려나? 이 아이템 위치가 너무 괴랄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파츠가 나오는데 이제 전 Z를 써서 이렇게 빠르게 이동도 됩니다. 헤드 파츠에 아이템 탐색 기능이 있어요. 그거 하나 만들어놨다고 아이템 찾는 걸 진짜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서 공략으로 아이템 위치를 봤는데도 못 찾아서 그냥 고생을 했죠. 아이템 찾는데 진짜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플레이타임의 반 이상이다. 아이템 찾는 거였어. 근데 이번에는 비교적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아이템 위치를 아니까. 아이고, 그거 맞으면 아프구나. 어디서 지금. 아이고야. 이거 아래로 내려가는 건 왜 있는 거지? 떨어질까봐 해놓은 건가? 저는 이렇게 머리를 맞추면 죽일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메인 화면에서 진행을 안 하면 전녀석 잡는 법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머리 되는 것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카운터 헌터라는 녀석들이 있고 이 녀석들이 나오는데 얘네가 보스 8마리가 처음 나오잖아요. 걔네에서 잡는 도중에 한 명씩 출현이 해요. 출현을 하는데 중간에서 잡아주면은 제로 파츠를 줍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로가 저번 시간에 바바랑 싸우다가 죽었는데 얘가 세 토막을 내서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나는 얘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그랬는데 얘네를 다 안 잡고 다음 보스를 죽이거나 그러면 사라지더라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얘네한테 한번 졌었거든요. 그래 사라진 걸 수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다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템 파밍을 해야죠. 빨리 떠드는 거 넘어가고요. 그래도 아이템 찾는 법 좀 찾아봐야겠다. 아, 이제 아이템 찾는 게 너무 끔찍해. 그래서 몸이 뭐 더 걸렸어. 이게 뭐냐면 제가 해봤는데 이게 전작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 보시면은 전작은 대시를 하려면은 풋파츠가 있어야 됐잖아요. 다리 아머가. 근데 얘네는 그냥 돼요. 롱맨이가 아니 X가 시리즈를 넘어가면서 점점 세졌나봐요. 그리고 여기서 파츠를 다 모으면 엄청 세더라고요. 상성을 안 따지고 그냥 차지샷으로만 쏴도 얘네를 다 죽이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아이템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보스 소개를 일단 또 한번 해봤으니까 하자면은 여기서부터 설인장, 나방, 노루, 넌 누구냐? 정갈, 타조, 그리고 꽃게, 악어, 달팽이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얘인 것 같아요. 얘가 가장 어렵고 얘랑 얘가 둘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비슷비슷한데 다른 애들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 거로 아이템을 먹고 싶은데 뭐부터 먹는 게 나을라나? 자, 아이템을 먹으려면 일단은 화염이 필요한데 화염 보스 죽일 수 있을까 내가? 실력으로? 화염 보스가 아까 얘기한 사슴입니다. 사슴을 잡으러 가죠. 가자. 얘를 먹으면은 앵간한 거는 먹어지더라고요. 얘가 이제 차지사를 쓰면은 화염으로 이게 벽을 때려 부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내가 이 체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 세 방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불안한데? 여기는 이렇게 풍뎅이가 나옵니다. 같이 풍뎅이가 나오죠. 얘를 이렇게 유인을 해서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면은 서 나오겠지? 아니야 한번 해봤으니까 잘할 것 같았던 마음이 있었지. 아, 막아놓으면 못 올라가니? 그럼 죽어야죠. 죽지도 못하냐 내 맘대로? 너는 왜 고정이냐? 체력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아이템 먼저 먹죠. 아이템을 먹고 하나하나 좀 강화해 나가면서 깨도록 하죠.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관계로 제가 4, 1, 2 이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뭐야 다시 나와줘 제발. 그치 고마워. 아 이거 이렇게 가는 거구나. 저기서 가는 게 아니라 어제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다 올라왔냐? 올라와 더 올라와. 아 여기가 발판이고 등으로 가면은 밟는 판정이 없네. 여기서부터 대시 점프로 가야겠다. 여곳에 아이템이 여기 있습니다. 먹으니까 슬슬 죽고 싶은데 그냥 가죠 좀. 어디로 가야 돼? 아래도 길이 있네? 아래로 갈래. 먹을 거 없냐? 아 이거구나. 아까 그 뚫리는 데인가 보다. 먹어주고요. 또 갑니다.
굳이 일로 올 필요가 없는 거네 그럼. 아 맞어. 이거 깨야 돼. 먹은 거야? 못 먹었냐? 아, 저거 깨지네. 저게 튼튼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암파츠로 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의외로 깨지네요. 안 깨질 줄 알았는데. 올라가자. 얘 대시 점프가 이제 Z키로 돌아오면서 뉴비들도 쉽게 점프를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난이도는 더 올라가는 기묘한 게임. 먹었음! 이제 여한이 없다 나는. 에너지와 이 충전키를 먹었기 때문에 아, 제 목적 완료했습니다. 불을 얻는다고 농담을 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럴 생각 없고요. 그 다음 뭐 먹으면 되지? 그니까 아 선인장부터 다 하자. 제 목적은 일단 아이템 먹는 걸로 합니다. 아이템 먹으면은 더 쉽게 깨지기 때문에 선인장. 저는 게임 쉽게 하는 성격입니다. 자 아, 전혀 이 X로 뭐 노파츠로 클리어한다?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고인물들이나 하라 그러고 여기 있습니다. 하트가 여기 있어요. 저 누구 공략 보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또 미친놈이 저기 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 되게 파란 거 예쁘다. 변신하는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아. 댕댕이가 내 관심 끌려고 지금 약간 창문 여러 쪽으로 봤는데 저거를 깰 수가 있는데 왜 깨도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깰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에하! 죽어라! 여기서 위로 가면은 제 목적은 달성을 하는 거예요. 맞냐? 여기 있네. 이거네요. 저 자세히 몰랐어요. 자, 갑시다. 아이, 그렇게 가면 어떡하니. 이제 아이템은 여기 있는 건 다 먹었는데, 그냥 뭐, 체력도 많고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가죠. 죽일 수 있으면 죽이겠습니다. 체력이 좀 낮아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한번 깨봤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 그만해. 무려 엔딩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또 짧은 시간 아마 보기 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약간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배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아 여기구나. 참 제 길인지 벽인지 어떻게 알아. 에이 좀 죽어주면 안 될까요? 아, 짜증나네요. 도착했네요. 그래도 훨씬 님들 암 덜 걸리지 않나요? 제가 처음 할 때는 진짜 하나도 모르니까 고인물들만 본단 말이에요. 메가맨 같은 거는 얼마나 암 걸리겠어.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이걸로 유입이 생기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넘어가서 때려주면은 피해주죠. 대단한 녀석이죠. 이렇게 강력합니다. 아 왜 이렇게 잘 때리니. 지겠는데? 아이고 이렇게 이상한 촉수물 같은 거를 던져대는 무기한 짓을 합니다. 왜 이런지 나도 몰라요. 아 샌드 생각보다 한번 봤으니까 익숙해졌어. 한번 봤으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그 점프에서 대시를 하는 기능이 생기던데 풋파츠를 얻으면은 점프 대시가 아 대시 점프가 아니라 점프한 상태 대시를 하는 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더 꼬이더라고요. 없을 때 지금 깨자고. 아이고 그걸 그렇게 맞춰버리시네. 오 예.
하늘도 안 맞을 것 같은 이 기분 뭐지? 맞아! 한대도 안 맞을 것 같은 이 기분 뭐지? 어, 얘 아래로 넘어가면은 내려오는구나. 처음 알았어. 한대도 안 맞을 것 같은 이 기분 뭐지? 아이고, 이 뭐야 저거. 보다시피 전기를 받았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뭐가 변하는 건지 모르겠어. 딜이 세지나? 솔직히 저거 나올 패턴이 되면은 잘 안 맞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요. 맞았고. 잠깐,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번개를 쏘겠다고? 아, 너무하잖아 진짜. 양심이가 없어. 어찌됐건 잡았고요. 안녕하세요.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 진엔딩을 보고 유튜브 영상을 올릴 거예요. 전 영상이 진엔딩도 아니었고, 생각해봤는데 최소한 아이템 위치는 알아야 될 것 같아. 3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이템 위치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이거 내가 알기로는 뭐 찝고 이동한다 그러는데 찝고 이동해본 적 없어. 모르겠어요. 저걸로 뭐 벽을 찝고 이동한다고 들었는데 저걸로 이동해본 적 없습니다.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거를 존재 자체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 아이템 어딨죠? 두 개, 네 개 먹었죠? 두 스테이지 다 먹었죠. 위열부터 해결을 하고 싶은데 헷갈리니까 나방이가 이제 얼음 기술을 얻어야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방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건 전부 기술이 필요하네. 지금 못하네. 그럼 옆에 뭐 있는 거야? 전갈 있죠? 전갈이 있는데 전갈도 이제는 필요가 하네. 전갈 먹으려면 불이 필요하구나. 그럼 불을 깨죠? 불에서 다 먹었으니까 먹을 거 불을 먼저 깨겠습니다. 이 자신감. 다 자신감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님들한테 한 번에 깬다 그러고 한 번에 묶인 거 많은 거 같은데? 다 그런 거예요. 말만 거창한 게 전형적인 이제 빨리 깨자! 갑시다. 나 파츠를 하나도 못 먹었어. 빨리 먹고 싶어. 저 위로 가면 뭐 줄라나? 아, 저런 거구나. 가겠습니다, 빨리. 아까는 내가. 아이고, 나 뭐 했니? 근데, 내 생각에 괜찮을 것 같아. 괜찮지? 괜찮지? 올라와 버렸죠? 아이고, 아이고! 이건 좀 아니지. 계란 한 것 봐라, 게임. 자, 간다. 뭐, 어디야, 길 어디야. 길 어딘데? 아니, 높이가 좀 안 되니까, 내 생각에는 아래인 것 같아. 이거구나. 굳이 쏠 일이 없어도,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누른 거예요. 시키 그냥 한꺼번에 누른 겁니다. 점프 격이 안 나서. 전혀 공략 같지 않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공략을 하겠습니까? 잠깐 해봤다고. 아유, 제가 이상하게 불을 뿌리는데 이유는 몰라요. 뿌리에서 불이 나와서 그런가 봐요. 못된 녀석이죠? 아, 그만 나와. 그런 기능도 있군요. 여기 나름 최첨단을 달리는 로봇인 것 같은데 소용없죠? 메가맨은 사람형 로봇이기 때문에 다람쥐한 드시지 않습니다. 여기 보스가 누구였죠? 아이고, 예, 미친놈이죠. 아유, 여기까지. 맞아, 이랬어. 저랬어. 내가 얼마나 짜증났어 저러는데. 저걸 보고 안 짜증나는 사람이. 건방주. 아따, 나 못 이길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이고. 이건 좀 아니지. 내 지금 담력을 시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쟤 왜 저러냐?
저 파란색이 되면은 내가 알기로 벽에 부딪히면은 아프게 맞았던 걸 기억을 합니다. 아!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지? 생각보다 많이 센데? 8명 중에서 이제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 녀석이 저 사슴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체력발로 밀고 싶은데 제가 아이템을 먹게 해줘서 내가 그럴 수도 없고 말이야. 깔끔하게 먹었죠? 아 전에 맞아 전에는 제가 서서 그냥 쐈어요. 이제 암이랑 그 바디 그걸로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서 싸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거 안 되네요. 템빨 게임이었군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 자식아? 아, 그걸 그렇게 모아버리면 내가. 어휴, 야, 타임 못 맞추겠어. 너무 무시무시하잖아, 인간적으로. 어, 너무 빨라, 얘.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아, 파란색 되면은. 아이고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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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무서워, 졸라 무서워. 졸라 무서워, 졸라 무서워. 졸라 무서워, 졸라 무서워. 나 알 것 같아, 나 얘 패턴. 오, 알 것 같아. 이미 안 것 같아, 나. 깨닫고 만 것 같아. 내려와. 그럼 죽었어. 의도치 않은 공략. 좋구요. 잘 가. 어, 안 죽냐? 죽어. 아. 어찌됐건, 이렇게 하나 담가버렸구요. 화염물을 이것저것 많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정작 나방은 화염물을 못 먹어요. 제가 가려고 하는 가까이서 가려는 거고 딱 먼저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두 개나 클리어했죠? 10분 20분 지난 것 같은데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아 맞아 이제 보스가 나오는구나. 나 아이템 안 먹었는데 보스 잡을 수 있는 거야? 얘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를 그냥 가 잡으면 되는 건가? 잡을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는데 얘네는 지면은 위치 이동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맵으로 가야 돼요. 저 박사가 난 악당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박사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박사고 내가 듣기로 시그마가 만들었다고 해요. 아 시그마가 만들었다 시그마를 만들었다고 해요. 댓글 이제 X가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거고 착한 나이트 박사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제로가 이제 롱맨 시리즈의 와일리 박사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최종 보스로 나오는 제가 이제 저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이제 100년 후의 세계 이 X세계관 최고의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시그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 떠들고 나 좀 내보내주세요. 좋아요. 헌터를 일단 바로 잡았으면 잡겠어요. 안 쥐고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은 뭐하지만 솔직히 앉을 자신이 없거든요. 얘네 위치를 내가 몰라. 얘가 한번 나오면은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를 아는 대로 가고 싶은데 어디 나방 있는 대로 가자. 내가 나방 입구가 보이던가? 가보면 알겠지. 아니야 나방은 내가 알기로 못 먹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요 아닌가? 어디 얘네가 이제 나오는 맵 따로 있는데 나방 일단 내가 먹을 게 없어요. 여기도 내가 모르는데 다 모르는데 어떡하지? 진짜 어디 있는 거냐? 타조 쪽에 있네. 여기를 그럼 가자. 아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이제 못 들어가는 데였어. 여기가 이제 톱니바퀴가 필요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톱니를 누가 주지? 너가 주냐? 얘를 가자. 찾자. 찾자. 야, 전갈입니다 이번에. 전갈 잠깐만요. 전갈은 이제 전부 다 아까 얻은 불기술로 먹을 수 있다는데 불기술 차지가 되나? 암파츠 없이 되는 건가? 전에는 일단 암파츠가 있으면 됐잖아요. 보자. 이제 A키를 눌러서 변경을 해야죠 제가. 안 되네. 못 먹네요 그러면. 잠깐만. 못 먹으면 안 되지. 어딨어? 이 맵이 신기한 게 마지막 시그마저한테 재탕이 됐더라고요.
번거롭게 돼있어. 여기서 걸리게 되면 저 상자가 떨어져서 막 총을 쏩니다. 아, 이렇게 씁니다. 전혀 보여주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쳐맞은 거예요. 저도 왜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이걸 안 떨어뜨리고 가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아 됐다. 이렇게 간 다음에 아 대시점프로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맞아, 버닝 모로 가는 거였어. 이게 아니네. 그럼 그 헌터 개를 잡아야겠다. 차치샷으로 가는 걸로 기억을 해요. 먹을 수 있고요. 이게 진짜 끔찍합니다. 나 여기서 엄청 많이 여기 제일 많이 죽었던 것 같아. 이게 최종 보스 맵이 재탕이 돼요, 이 맵이. 내가 많이 죽어서 재탕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야 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 이래요. 그냥 직사예요, 가면은, 부딪히면은. 자, 검색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카운터 헌터가 이제 이레귤러 헌터를 카운터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카운터 헌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데 나? 물리칠 경우 처음엔 조건으로 내건 제로 파츠 하나씩을 주며 세 개를 다 모으면 마지막 스테이지 제로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 아, 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여기 써있네. X를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 위험문제 직접 싸우러 온다. 그 스테이지 특정 장세에 가면 싸울 수 있다. 싸우지 않고 보스만 클리어하고 나와버리면 그 녀석들 다시는 못 싸우게 된다. 아, 그렇구나. 무조건 보스를 죽여야 되는 거네, 그러면. 근데 일단은 얘는 어디서 나오는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나올까요? 나오긴 하는 거냐? 예, 진행된 걸 보고 싶어서 킨 거기 때문에. 목적에서 다행이야, 씨. 얘는 이제 칼집을 맞으면은 되더군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맞는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다 쳐맞으라고 만든 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 쳐맞는 거는 피지컬입니다. 아 너무해. 어디까지 막나 보자고. 그래. 아니 거리 제한이 있구나. 카운터 헌터가 이렇게 안 나오나?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 맵에서? 아 못 보면 제가 자결하겠습니다. 아 여긴가봐. 저기 가는 건가봐. 아직 여긴가보다. 여긴가봐. 이겨야 된다는 거네 결론은. 이 캔이 살짝 차있네요. 여기 보스가 누구였죠? 여기가 이제 카운터 헌터가 나오는 방이지? 나온다. 저 가시 맞으면 한번 죽는 거야? 처음 봐요. 이게 뭐야? 아 잠깐만. 너무 막 만든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이거 어떻게? 잠깐만. 아 알 것 같다. 저건 안 깨지는데. 알 것 같다. 할 것 같은데 저 폭탄이 거슬린다. 오, 야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 오, 야 너무 저 다 하신 것 같은데 이분. 내가. 오. 아 잠깐만.
튕기면 막 죽는 거 아니지? 즉사하는 거 아니지? 너무 센데 근데 이거 어떻게 잡죠? 저게 지금 패턴이야. 저럴 거면 사람으로 왜 나와서 그냥 동그라미로 나오지. 어? 어 세이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다행히 3명이 있네. 그러니까 안 깨고 클리어를 하면 그렇게 되나보다. 어 그럼 나는 일단은 암파츠를 먹어야 되는 거네? 잠깐만 암파츠 어딨어? 암파츠 암파츠를 먹어야지 이제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암파츠가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한번 해봐도 몰라요. 꽃게한테 나온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암파츠, 암파츠 어디서 암파츠? 암파츠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암파츠. 아, 악어한테 나온답니다. 악어한테 가죠. 큰일났네. 쟤네 다 센가 본데 카운터헌터? 어, 악어한테 가서 악어를 안 죽이고 저도 안 나가네. 어, 쟤네가 카운터헌터가 무시를 했을 때만 넘어가지네. 다행이죠. 그러면은 일단 내가 계속 지더라도 어떻게 먹기만 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아이템 먹을 거 다 보고 가겠습니다. 암파츠를 얻은 숨 껴진 공간이 있다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는 건데 그거를 그래요? 풋파츠를 얻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 레거시 컬렉션에선 리셋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지 같은 게임 먹기 들을게요. 스피노이를 얻은 상태에서 가야지 먹을 수가 있다고? 타조에서? 나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냐? 잠깐만 그럼 이렇게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그러면은 카운트 헌터가 스피노일이 없을 때 가야 된다는 거네? 스피노일이 없을 때?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그냥 스피노일을 먼저 깼어야 됐네.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네. 야 너무 심했다 이건. 녀석들이 있는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싸우지 않고 보스만 클리어. 그러니까 있는 스테이지에서 이제 안 걸리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키설정에 게임을 끄면 풀리는데 리게임을 하면 안 풀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스피노일이 누구였지? 너가 스피노일이냐? 너가 스피노일이었던 것 같다. 근데 너에서 이제 카운터헌터가 있네. 그럼 너 가는 건 맞았네 처음부터. 이게 이래서 문제. 내가 이래서 아이템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갔어요. 그냥 깨면 솔직히 다 깼는데 이게 진작에 솔직히 그냥 깼으면 내 생각에는 한 3시간이면 다 깼거든요. 아이템 먹는 게 더 힘들어. 뭐 게임이 올라가는 데가 있네. 아, 안 가지네. 발이 안 닿네. 카운터헌터가 어디 있을까요? 아, 저기야? 저기 파츠 있는 거야? 그럼 헌터 어디 있어? 밟으면 이동됩니다. 밟으면 바뀌어요. 이름 몰라요, 저기. 아. 잠깐만, 진정해. 돼. 충분히 돼. 충분히 되지만, 내 피지컬이 안 되고 있어. 저거 먹고 싶어. 안 먹는 걸로. 이리 와, 어딨어?
아, 그렇구나. 여기 아닐까? 이런 공간이 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가 아니군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죠? 카운터 헌터인지 혹시 기계 타고 죽일 수 있나? 떠나서 기계를 봐야 되는데 내가. 이거 그럼 이거 뭐 만약 여기서 안 나오면은 나 집에 그냥 돌아가야 돼? 자살해서? 켭니다. 아 그만 나와. 저기요. 저기요. 여기 이제 하트가 있죠. 저거 찬스를 먹으라는 건데 헌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개인차가 있지 않을까? 헌터가 나오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이 아래로 가면 헌터가 있지 않을까? 아래는 지옥이군요. 여기니? 여기 가면 있을까? 일로. 보스 입구가 아 여기 아니라 아래 아닐까? 아래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자살하고 가야겠네 그럼. 저기는 약간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아 이거 하나 안 해도 되는 거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닐까? 아 여기네. 이런 데 있네. 얍삽하네요. 요런 데 숨어 있네. 야 나와. 바로 담가버리겠어. 고릴라. 저는 칼 쓰는 애밖에 못 봤거든요. 보라 생겨서 밖에 못 봤는데 모르는 거에 탄 나오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뛴다고? 그래도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 건방진. 뭐야 그거. 에이 이거는 조금 거시기 한데요. 아 잠깐만요. 아 치사하네. 치사함과 비겁함으로 몸을 불렀구만. 좀 뭐야 못 이기지. 재전이다. 뭐야 여기서부터요? 여기서 한 대도 안 맞고 올라가서 아이고 됐다. 헌터 되게 세다. 에이 시작하자마자 고르는 게 어딨습니까. 인간적으로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손에서 뭐 나왔었잖아요. 아 왜 그러냐고요. 아 진짜. 아 잠깐만. 너무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솔직히 아 이건 좀 아니잖아.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저러면은. 저거 피할 수 있는 거야? 아 철구가 몸으로 한번 돌아가니까 몸쪽에서 맞을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뭐 어떡하라는 거야. 진짜 힘싸움 하는 거야? 근육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야? 아이템 줬으면 정말 고마웠을 텐데. 저 어떻게 잡어? 이 캔 있나? 없어.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미친 거 같아.
이거 랜덤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저 보고 피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고 피해지냐고! 살짝 갈 것 같아. 살짝 갈 것 같아. 너 알 것 같다, 너 죽었다. 알 것 같다. 모를 것 같나? 아니야, 알 것 같은데? 잘 가. 왜 반대로 쏘는데 얘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잡았으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족해요. 잘 가, 꺼져. 이것만 잡으면 된다. 가자! 일로 가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저거? 먹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점프 대시 그런 걸로 가는 거 아닐까? 안 될 것 같은데? 가자. 체력 좀 주세요. 아슬아슬한 승리. 헌터 둘 남았나? 일단 악어 먼저 죽여야 될 것 같다. 메커니즘을 이제 이해했어. 악어를 일단 죽이고 암파츠를 먹어서 아이템을 챙기죠. 저거 너무 사기야. 철구 저렇게 날리는데 내가 어떻게 저걸 피해. 약간 랜덤으로 튕기는 느낌 났는데 철구보다 약간 빠른 것 같은데 그걸 내가 피지컬로 피하라고? 나한테 너무 이거는 아니야. 이거 학대야. 플레이어 학대야. 타지해놓으니까 되게 좋다. 그냥 가서 죽이면 다 죽네. 오! 사라져! 여기서 엄청 큰 점프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뭐 나올 줄 알았어요. 몬스터가 나왔군요. 먹으면서 가자. 약간 쫄리니까. 이거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이거? 아이템 없는 걸로 아는데 왜 있는 거죠? 뭐야, 왜 찔렸어, 나. 와, 이렇게 열심히 안 맞아가면서 타도 어차피 여기서는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간다! 어이구! 사라져! 여기서 이제 반대쪽이었죠? 여기였죠? 어이구 저런. 이길 것 같은데 악어? 난 얘네 상성을 모르는데 몰라도 그냥 무난하게 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보스가. 아이템 먹는 게 제일 힘들지? 보스는 별거 없더라고요. 꽃게랑 나방이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방이 아니라 사슴. 사슴은 약 좀 모르겠는데 제가 또 꽃게는 알거든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다 보면 길 나오겠죠 뭐. 여기냐? 어디냐 길 대체? 길 대체 어디냐? 아 여기구나? 길을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어떻게 알아? 아 깜짝이야. 왜 저런 게 나와? 야, 멋있지 않나요? 지 집에다가 이렇게 지 얼굴 그림 그려놓는 거? 저 자신감. 자기가 악어라는 저 종족의 자신감, 부심. 멋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맞았다. 이건 얘는 이제 이렇게 뭘 던지는데, 이런 피하면은 되더라고요. 또 던지면 난 두 번째 못 피하겠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 속에서 쇽 나오면은 여기 쏘고, 이런 거던데. 뭐야? 또 쏠 것 같은데? 아, 안 쏴. 지뢰 겁먹고 지금. 왜 부적이니? 쟤 부적인가요? 3차지 해야지 닿냐? 위대한 악어는 3차지가 아니면 안 닿는 거냐?
예, 체력이 이 게임에서 이제 X1에서는 안 그랬는데 X 이게 2부터는 체력이 반피가 되면 이상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너무 튼튼한 거 아니니까. 아 맞아, 이거 벽에 찍어지면 이제 벽을 때리면은 체력이 다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끔찍하게도 피한 건지 왜 맞은 건지 맞으러 간 건지 때려간 건지. 다행히도 이제 잘 찝어진 것 같고요. 나는 이켄이라는 개 비겁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나와줘 빨리. 잘 나왔어 그거. 칭! 있는 스테이지 무시만 안 하면 되는 거였죠? 이제 타조한테 가서 먹는 거였나? 타조 아니라 나방이었던 것 같은데? 나방 너 아니었냐? 그럼 또 저 거시기가 있네. 그러면은 가는 길에 죽이자 그냥. 나방 약점이 불샷입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보고하겠습니다. 내가 불샷으로 편하게 깼어요. 불샷 없으면 힘들 것 같아. 솔직히 불샷으로 깼긴 했는데 쟤는 내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센 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싸울 때가 되니까 세 보이네요. 이게 다 심리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꺼져줄래 얘들아? 톡! 님들 놀랍게도 이거 어딨냐면은 여기였냐? 여기 있어요. 믿겨지십니까? 여기 있어요. 나는 아무 차이도 없는 거야. 저기 있더라고. 라이트 박사. 메가맨 X. 메가맨이라고 안 부르겠구나. X라고 부르겠구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나 저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너 왜 몸통 파츠를 봤냐? 폭 파츠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의미 없는데 이러면은. 잠깐 이제 이걸 왜 봐도 밑도 끝 없이 네가.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이 몸통이야. 일단 가자. 일단 그 카운터 헌터부터 잡읍시다. 걔네가 내 불안 요소입니다. 다른 애들 일단은 내가 지더라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하면 되는데 얘는 내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약간 불안해요. 여기 있냐? 없어. 진짜 진엔딩은 고인물 요인가봐. 걔는 지면은 다시 입구부터 가야 되잖아. 맞아, 이거 기억난다.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얘를 이제 죽이고 본체를 찾아서 죽여야 돼요. 이 가운데만 맞는 개 그지 같은 거. 아이. 여기다가 쓰레기까지 던지는 쓰레기 같은 녀석이죠. 쓰레기 녀석. 아, 쓰레기 녀석. 이렇게 죽으면은 알맹이가 쏙 나와서 얘를 때리면 됩니다. 아 라고 말하자마자 내가 쳐맞았죠? 석박 필승 잡았다. 이거 안 잡으면 또 들어가서 기계 꺼내와요. 어디서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기계를 또 꺼내옵니다. 왜 꺼내오는지 모르겠는데 꺼내와요. 그런 거로 빨리 잡아줘야 되죠? 예스. 아이고야 저긴가봐. 가자! 저기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기를 일단은 갈 방법이 없거든요. 공중대시만 갈 수 있는데 공중대시를 못하잖아 지금? 스파츠가 없어서? 나는 어떻게 가라는 걸까? 이리 가라는 걸까? 과연 갈 수 있는 걸까 저거? 아아! 못가 이거. 공중대시 푸파츠로 공중대시를 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개자식. 오오 될 것 같은데? 안 돼.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 너무 저게 이게 대시 점프가 안 돼요. 저렇게 사다리 위에서 저것 때문에 미치겠네. 사라져.
무조건 여기서 가야 돼. 이렇게 한 대 맞을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잘 고생해서 여기면 될 것 같아. 어, 그치. 있냐? 그치. 봤네 저게. 신기하다. 누구 있었나 여기? 아, 할아버지야? 나 할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쳐맞아야 되는 거죠, 아저씨? 몸도 됐다 좋아. 지금 있는가? 응. 뒤통수. 깨자. 안 맞는 걸 먼저 추측을 보자고요. 아, 왜 그 뒤통수는 좀 방어하지 마세요. 양심머리가 숨지셨나 봐. 약점 같은 거 있나 혹시? 아, 저거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안 맞는다고? 나 그럼 어떡하니? 저거 어떡하라고 나한테? 너무 세지 진짜 말도 안 돼. 어, 살짝 알 것 같은데? 아, 아니야 몰라. 알 줄 알았지. 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머리에 살짝 걸쳐서 때리는 거구나. 어, 이렇게 살짝 걸쳐 때리는 거네. 야, 진짜 미친놈들이다. 이거를 깨라고 만든 거냐? 여기서 뛰어서, 공중에서 뛰어서 걸쳐야 된다, 심지어. 어, 알 것 같다. 깼다, 이거. 다시 올라가는 게 더 힘들 것 같은 예감이 들지만. 가빠도 있습니다, 저희 랩에도. 문제 없을 거예요. 이켄 혹시 찼니? 하나 찬 것 같다. 이긴 것 같은데, 그럼? 이켄 하나 차면 아마 풀패 될 거예요? 체력이 지금 워낙 적어서 하트를 거의 못 먹었기 때문에. 죽어주면 안 될까? 어, 고마워. 이거 먹고 가자. 이거 먹기 위해 내려온 게 아니지만 어찌됐건 먹었습니다. 어제 먹으라고 저렇게 놔뒀냐? 가자. 그냥 떨어져.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떨어져버려. 그냥 떨어져버려. 여기였니? 여기! 아, 여기 저기 맞았던 것 같은데. 아, 죽어. 여기! 오, 예. 바로 지도록 해. 내 무기 중에 저걸 할 만한 게 있을까? 화염샷 한번 해볼까? 아, 그건 뭔가 아다리가 맞았어. 어어! 약간 감이 오는데. 화염샷 막는 것도 못 맞힌 거 아닙니까, 아저씨? 화염샷 안 된다. 거리가 안 된다. 옷에 거 다 이렇게 모아놨어? 왜 그랬어? 어디서 지금 넌 이미 공략 당했어, 이몸한테. 아이고, 취소. 좀 아프네요. 아, 그렇게 때려버리면 내가 뭐가 돼. 몸으로 제거하는 남자다움, 이 정도 있어줘야 게임 아니겠습니까? 아이, 건방진 녀석, 다 피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템빨 10kg 먹어야 돼. 나는 자신감 있어. 자신감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겼어 이미. 난 이겼어. 그만 뛰어. 한방 싸움이야. 그래. 아, 더러운 녀석. 사라져. 자, 이렇게 잡아주면은 템빨 하고도 어, 이렇게 제로가 생겼네. 여기 생겼네. 전엔 다리만 얻었거든요. 다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파츠를 갖고 있나보다. 다리 없는 롱맨 소환할 수 있지 않을까? 제로 가자 빨리. 한번 더 누르고. 아유, 오케이. 나갑니다. 저거는 쟤네 안 돼 있냐? 그냥 가자.
높이격으로 깨버리겠어. 가라져! 또 바퀴는 이상하게 부활이 하도 부활하더라고요. 맞는 도중에 막. 아니 왜 안쏘니 쏘나 많이 왜? 나 방금 갑바벨 솔직히 갑바 빨로 깬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 갑바가 입으면은 데미지가 많이 감소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체력까지 늘어나면 엄청 튼튼해져서 이제 모든 보스를 그냥 안 피하고 맞다리를 떠도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겠습니다 후반에. 키우는 맛있어요. 딱 왕기하는 맛있어요. 여기 보스 누구였지? 나방이었구나. 맞아, 쓰레기 나방이었지. 아 금방 찍혀. 아이고 그걸 못 맞추네? 아 이러면 다시 해야 됩니다. 에 나와. 나오는 도중에 딩을 돌면 안 맞고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 맞는데. 우리 오는 줄 알았잖아. 전진하시는 줄 알았잖아. 아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 나오는 도중에 반대쪽 또 보고 있네. 여기 보고 있으면 한 대 맞출 수 있는데 치사하게 말이야. 치사하게 어디서 말이야. 아 됐어. 체력! 아 체력 안 주는 것 봐. 방금 포인트 준 거죠? 먹어야 돼 먹을 거야. 아니 저렇게 잘 주신다고요? 아 그건 좀 아니죠. 그래서 날짱 걸리면 내가 어떻게 어쩌라고 나한테. 이리 와봐. 무슨 척한다. 나방인데 나방은 이제 불이 약점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설마 약점을 아는데 지겠어? 저렇게 원래 쓰레기를 막 던지는데 이거를 붙여놓으면은 예쁘게 맞추면은 쓰레기를 던지기 전에 맞을 수가 있는데요. 예쁘게 못 맞췄죠? 쓰레기가 이게 거슬리네요. 아, 지금 조금 아니지 저거는. 일로 와면은 여기 가운데 와서 딱 올라가는데 그때 딱 쓰레기가 자꾸 나오네. 아 이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대지점프가 필요해요. 이 데미지가 더럽게 센데 대지점프를 요구하는 돼지 같은 페이지. 아 이거 너무 아니잖아 이거 진짜. 이렇게 와서 올라가면은 나방으로 진화했습니다. 아 이 캔 먹을래. 이 캔이 없군요. 피지컬로 이겨야겠네요. 어쩔 수 없어. 이 정도 찾으면은 잡을 수 있을 거야. 너 점프로도 그냥 맞냐? 점프로도 맞는군요. 자네를 내가 맞아야 될 뿐이지. 점프도 맞긴 하군요. 아, 진짜 그만해. 졸라 뜨거워. 다행이야. 회전하는 거 안 맞았어. 아, 이건 좀 아니죠. 그거 봤나요? 아, 예. 이건 좀 아니지. 어? 잘 가. 아, 이거 왜 빠른 거 빨아? 어디서? 나방 이렇게 태워버리면 됩니다. 제 몸 데미지가 장난 아닌데? 아무 입고 이 정도면은 제대로 맞았으면 진짜 피통 쌌겠는데. 잡았구요. 잡으면 뭐 주나요? 보자구요 같이. 이렇게 뭘 주는지 딱 스포를 해주기 때문에. 아 딱히 필요 없는 거네 지금. 카운터 헌터 하나 남았나? 하나 그냥 죽여버리자 찾아서. 타조야? 타조는 안 돼. 타조는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먹었군요. 가죠. 아 이제 마음껏 이제 X를 즐기면 되나? 저 보스를 잡았는데 압박에서 해방되고. 아 다행이야. 이길 수 있긴 할까? 나 이킨이 없는데. 나의 힘의 80%는 이케민이기 때문에. 아 제발 죽어. 어 여깁니다. 요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치사하게 히든 보스인 주제. 양식머리가 없죠. 차지해서 가자. 약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이죠. 내려와. 어우 멋있죠? 아 미친.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어쩌라고 나한테. 아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저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들이대죠. 해선 유도하는 건가 보다. 아 유도하는 건가 보네요. 유도하는 거구나? 그냥 말했으면 한 번에 쉽게. 아유 미친 게임. 아유 나 점프했어. 점프했는데도 그렇게 쏴버리면 내가 뭐가 되니. 그렇게 쏴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냐. 오우 이 미친게 졸라 무서워. 어우 야 진짜 너무 빠르시다. 진짜 빠르시다. 잘 가시고요. 잘 가시고요. 아, 잘 가시. 아, 잡았으면 됐어. 오케이. 별로 안 세네. 얘가 제일 약한 것 같아. 데미지가 별로 안 데미지가. 아, 그 철구 던지는 데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가 피어 올라왔는데. 아, 파츠 모았다. 기분이 아주 좋네요. 아이템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 안 납니다. 그냥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데트키였나? 내 기억이 맞다면 저기 아이템이 무언가 있어. 네? 회복템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사전에서 뭐 어떻게 먹지? 좀 보고 오자. 어떻게 아무것도 없냐?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타조도 능력으로 먹어야 되네. 아 보스방 가기 직전에 푸파츠가 있다? 아 얘였어 그게? 빨리 가야겠다. 내가 한 번 했겠죠? 다행이네. 어 너 이거 내려가냐? 오 그렇구나. 아 이거 계속 쏘았으면 갈 수 있었구나. 그랬군요. 해보자 그럼. 쏘면서 가자. 아! 전혀 내 계산이 없었어. 아 그만해! 어우 그래. 얘 되는 거 맞아? 난 날 믿어. 아! 아 맵 진짜 개랄하네. 진짜 미쳤나봐. 어떻게 가라고 저걸 저렇게 만들었을까? 어우야 보스방 가기 직전이라 그랬거든요. 여긴 아니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하트 먹는 대로 압니다. 차지 안파츠가 있어야 먹어요. 저거 말고도 뭐 어떻게 먹는 법 있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카운터도 다 잡았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제 학살하면서 놀면 되네. 푸바츠 내놔. 사촌 약점이 뭘까? 불일까? 나방이 불약점인데 불 아니겠지. 약점이 뭘까? 아 맞아 그 킹콩이 시그마 전에 나오는데 거기선 패턴이 다르거든요. 어 근데 거기서 약점이 거품이에요. 거품이라는 게 이 게임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약점이에요. 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비행 타입은 바위 타입에 약하지. 바위지 않을까요? 바위로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없잖아.
바위. 이게 바위죠? 어. 바위가 아니라 쓰레기인데. 쓰레기나 바위나. 자동으로 저렇게 내가 일부러 설정을 봤는데 지금대로 변신 해제하고 로켓을 포갭니다. 자, 에너지 있나요? 하나 있네. 하나면 충분해. 나대지 말고 그냥 차수 잡자. 괜히 안 쳐봐도 될 거 쳐맞을 것 같다. 아유, 아! 이러면 죽습니다. 아, 아까 봤다시피 이제 공중에서 대시가 돼요. 지금까지 공중에 대시 눌러도 대시가 안 됐는데 공중에서 대시가 됨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죠. 개소네죠? 왜 여기서 시작되냐? 강제 보수전인데 이러면? 아, 대시점프로 피해야 되는데 대시점프로 피할 용기가 없었어. 아, 대시점프로 피할 용기가 안 나. 점프 대시 기능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아, 눈사 안 보이면 저렇게 그림자로 나와서 저렇게 가서 아 왜 이렇게 대시 못하냐. 이렇게 아 이제 안 죽어. 안 맞아. 한 대도 안 맞아. 빨리 와. 두 번이면 됐던 걸로 기억해요. 어, 됐죠? 세 번 한 것 같은데. 아 저게 제일 극혐이야. 하지만 피했고요. 이리 와봐. 부대 맞아. 아 깜짝아. 알고 보면 얘가 제일 쉬운 것 같아. 근데 실수를 너무 남발하게 돼. 얘를 딱 잡다 보면은 타이밍만 잘 맞추면 제일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아 저거 제일 극혐이야. 어떻게 피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만해! 한 대 말해줬다고 지금 두 번 쓰는 거야? 세 번 쓰는 거야? 그만해. 아. 대시 딱 총을 쓰면 사징 데미지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뭐하러 그걸 써요? 아, 그게 아니라, 대시 딱 총을 하면 어떻게 피해요? 대시로 피해야 되는데? 대시 이제 시너지로 피해야 되는데 빠른 진행할 때 쓰는 건가? 양팔임 번지는 거 얻었죠. 이렇게 해서 파츠를 모두 얻었기 때문에 아 아래에서 아 그래요? 약간 그런 게 있나 보다. 이제 여러 키를 눌러서 들어가는 데미지는 더 세고. 그래요? 사실 두 칸이 들어갈 타이밍을 혹시 본 거 아닌가요? 정확한 타이밍에 아 딱 지금쯤 두 칸이 들어갈 만한 타이밍에 혹시 오해해서 본 거 아닙니까? 약간 포파츠 이제 얻었으니까 암파츠 얻으면 되네? 암파츠 어딨니? 공중대시로 가서 어 스트라이크 체인으로 붙을 수가 있어? 아 그랬어? 몰랐어. 좋아요 갑시다. 어디로 가라 그랬죠? 악어. 갑시다. 아. 아, 그런가? 대시하면 더 다는 것 같다. 한번 써보자. 오, 더 다네. 엄청 많이 다네. 엄청 많이 구다고. 그냥 심리적으로 엄청 많이 다는 것 같네. 아! 여긴가? 여긴가요? 아 저건가 보다. 저거를 이제 차지 없이 먹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먹어 저거를? 이게 돼? 아 되네. 저렇게 가는 거구나 공중에서. 와 저런 기능이 있었구나. 몰랐어. 아 잠깐만 왜 그래. 아 그냥 여기 붙어보자. 나 이런 거 못하는데 큰일났네. 아 됐는데. 어 저거 데미지도 있구나. 아 왜 자꾸 아 됐는데 왜 안 붙어. 너 그냥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대시 점프만으로도. 아 대시 점프가 잠깐만요. 이거 스팀 버전입니다. 몰라요 그런 거.
아 잠깐 괜히 나대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하자. 점프하고 대시하고 붙어서 어 맞네 저걸로 되는 거네. 점프하고 대시하고 한 번만 해보면은 내가 아주 받는 건 좋은데 죽기만 하고. 아 쟤 좀 그만 죽여. 멸종하겠어. 아 그만 죽여. 아 쟤 엑스킬 누르란 말이야. 잠깐 보자. X, Z, C, X. X, Z, C, S. X, Z. 조금 안 맞지, 타이밍이. X. X, Z. 아, 좀. 맞추고. 아, 이렇게. 나 저렇게 했는데, 저거. 이제 어떻게 모은 거야, 전에는? 나 전에 이 기능도 몰랐는데? 어떻게 모은 거야, 나 저거? 점프로 모은 거야, 그냥? 점프 모은 거 같은데? 아닌가? 아 혹시 내가 이렇게 먹었나 보다. 여기서 있다가 아 저거 맞는 것 같아. 여기서 있다가 어 이렇게 먹었네 전에. 어, 어째 이상하더라고. 내가 본 적도 없는 기능으로 먹었다 그러니까. 난 왜 더 이상한 짓을 한 거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를 답을 맞추더라도 더 쉽게 풀어 맞춘 사람이 더 잘했다. 내가 더 잘한 것 같네요. 가자 은파츠. 여기서 하트 먹으면 이제 여기는 먹을 거 없는 거야? 하트만 먹으면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두 번 쏴요. 내가 쏜 게 아니라 지가 쏜 겁니다. 나도 몰라요. 이걸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불 기술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어디서 이동하는 거더라? 야 방금 왜 이렇게 강력해 보였냐?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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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구나! 쟤 왜 점프하냐 거슬리게. 나 응원하는 거야? 이렇게 먹어줍니다. 이렇게 한 번에 먹습니다. 하는 법만 알면은 간단하죠. 어떻게 한 방에 안 죽을 수가 있냐 부부소. 자살해서 나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저러나? 아! 계산이 없었어. 세이브 하고요. 빠르게 나갔죠. 거기다 생명점까지 이제 회복을 하고요. 자 보자. 이제 뭐 먹었지? 선인장 스테이지 다 먹었죠. 나방 스테이지에서 먹을 만한 거 이제 얼음이 필요하네. 나방은. 그럼 윗동네는 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사슴 먹었죠. 사슴 먹었죠. 사슴 다 먹었죠. 아니네. 아니야. 아, 사슴도 먹었구나. 그러면은 저 누구야 쟤는? 전갈. 전갈 어딨니? 전갈도 이제 번호로 둘 다 먹는 거네. 전갈 먹죠 그럼. 얘가 이제 얼음이 필요하고 얘가 이제 그럼 윗동네는 이제 얼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네. 악어도 다 먹었잖아. 자 갑시다. 파츠도 거의 다 모였고 무서운 게 없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승룡권을 먹는 거야. 제가 승룡권 두 번째 먹을 때 이게 한번 세이브가 박살나서 두 번 먹었는데 두 번째 쉽게 먹었거든요. 망했죠 지금. 자살하면 되냐? 죽여주세요. 너무 생각 없이 한다. 저러면 안 되는데. 조금 이제 제로 파츠 모았다고 내가 좀 기고만장해졌는데. 가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여기서 이 정도 걸쳐줘도 안 맞는 걸로 되네. 아, 저거 리셋되는구나. 나오면은. 아, 그렇구나. 몰랐지. 아, 이건 아니지. 그래도 리셋 안 되는데? 잠깐만. 왜 안 돼?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아, 저건 왜 안 돼? 아까 됐잖아. 아, 몬스터 상태여야지 리셋되나 보다. 아, 그렇네. 안 부셔야 리셋되는 거네. 아, 참. 게임 잘 만들었어. 또 이걸 예측한 거지. 내가 이 짓을 할 거라는 걸. 내가 또 실패해가지고 다시 먹으려 한다는 걸 예측한 거지. 또 파괴한 거를 해버리면 너무 귀찮을 것 같고. 똑똑해. 머리가 좋아야 게임을 만드는 거다. 된 거 맞냐, 이거? 어휴. 됐고요. 방금 살짝 움찔했는데 됐으면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불이구만. 이렇게 가주면은 아, 너무 좋아. 하트 파워. 가는 길에 3D 검 나오기 전에 또 하면 된다고? 잠깐만요. 예스. 양쪽 위치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긴가 보다. 아, 절로 가는 건가 보다. 여기 뛰어서. 오케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 너무 먼데 저거? 아니네, 되네? 오, 예스. 여기도 이제 클리어? 저 검은 뭘로 깨야 잘 깨질까? 슬라이스로 하면 잘 깨지 않을까? 맞추기 어려우니까. 어림도 없군요. 그만해! 아! 3D 검 그만해! 쏙! 쏙! 아! 기사한 녀석. 언제 죽을 거냐? 언제 죽을 거냐? 먹어주고요. 제가 여기 깼었나요? 안 깼었죠? 맞아, 안 깼었나봐. 아, 나 파악당해버린. 3D 검 있고 보스 중간 보스가 하나 더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내가 굉장히 짜증을 냈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만 좀 분석해. 나 좀 올려주고. 그리고 왜 안 나와? 얘가 되게 피하기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점프랑 대시가 하나씩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야? 뭐 될 때마다 파업하는 거야? 뭐 저래? 치사하게. 아, 이거 좀 아니잖아. 저게 이제 대시로 피하는 거였고, 아래 칸이 점프였나? 망했죠? 됐어, 아이템 먹었으니까 만족해. 자, 그럼 윗동네는 이제 얼음 빼고 다 먹은 거 아니야? 깨는 게 남긴 했는데.
아래 이게 타조였죠? 타조. 아, 타조 그 바이크 먹는 데였지. 가자. 타조 바이크 먹는 데서 하나 먹고, 그럼 여기도 이제 완료. 7개. 무난하구만. 그리고 그냥 충전된 게다 나가네? 쏴버려. 그냥 마구 쏴버려. 마구 쏴버려. 마구 쏴버려. 마구 눌러. 손가락 부러지도록 눌러. 마구 눌러. 마구 눌러. 마구 눌러. 미친 게임. 미친 오늘 의미가 없잖아. 저거 먹을까? 아니 먹어서 뭐하니 저거. 그만 나와. 방해를 하는 거야. 아이, 아이. 자, 갑시다. 점프 능력. 저런. 대시로 갈 걸 그냥. 저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야? 당을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점프해서 내려오면서 대시를 하고 점프 대시 능 안 되는데? 아, 나 어떻게 먹지 나 저거? 자, 생각해 보자. 쏘면서 대시를 하면 가질 것 같아. 바이크로 쏘면 대시를 하고 그걸 안 되면 저걸 먹죠. 아, 이러면서 또 고생하게 하네. 봐봐요. 보스한테는 진짜 몇 번 안 죽었는데 한두 번 죽은 것 같은데 아이템 먹다가 다 죽어. 아이템 먹다가 10번 20번 죽는 것 같아. 이래서 내가 극혐이었습니다. 아이템 탐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 안 됐어. 하지만 바이크 하나 더 있지 않을까?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 바이크 하나 더 있었어. 여기에 바이크가, 그치? 난 해낼 것이다.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인간적으로? 야! 그런 걸 쓰고 그래. 아니, 진짜 저건 말도 안 돼! 저건 진짜 미쳤어! 아, 맞아. 불 다음에 대시 됩니다. 아, 불 다음에 대시 되지? 아, 불 다음에 대시로 먹죠. 아, 잊고 있었습니다. 대시. 아. 아깝다. 저거 맞네. 저게 맞는 거네. 예. 불 쓰고 대시되는 게 맞네. 이렇게 먹어줍니다. 아직 여한이 없죠? 여기서 이 고생을 하다니. 빠른 나감 좋고요. 자, 타조 먹었지. 꽃게는 마지막에 먹고, 꽃게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악어 먹었나요? 악어 먹었죠? 악어 먹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얼음으로 먹는 거랑 꽃게 스테이지랑 달팽이 스테이지 두 개야. 다섯 개네, 그럼. 달팽이가 이제
대시 점프로 하나 먹는 거랑 모르겠어. 그냥 가서 먹어보자. 먹으면 나오면 가면 있겠지 뭐. 한번 먹어봤을 텐데, 제 승용권이 이제 모든 아이템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먹었을 겁니다. 가서 보면 알 거예요 아마. 아마도. 맞아, 이거 타고. 맞아. 이거 타고 이렇게 갔었나? 아, 여기서 이제 대시 점프하고 얘는 대시 점프 상태에서 공중 나는 게 있어서 그걸 세 번으로 나눴던 걸로 기억해. 한 번에 가면은 안 되고 한 번, 두 번, 세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점프해서 가는 걸로. 한번 지옥이라는 거죠. 아, 너무 잘해. 미쳤나 봐, 진짜. 와! 이것이 해본 자의 실력이다. 돌아가. 나는 갈 것이다. 어, 또 로봇 또 주네? 예이. 맞아, 여기서도 이제 로봇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깨고 로봇을 안착시킨 다음에 점프해서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서 이거를 유혹한 다음에 샥 하면 저게 깨지면서 로봇을 이렇게 타고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카운터 헌터가 로봇으로 반드시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밖에도 그냥 여기 진행하는데 로봇이 있으면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에 뭐 길 같은 게 있었는데 저건 안 올라가집니다. 왜 있는지 모르겠어. 카운터 헌터 깨고 나오는 길인가봐요. 달아지도록 해. 어디로 가야지 나온다 그랬지? 얼음에 있다 그랬는데? 아, 넌 죽여야겠구나, 일단. 너는 내가 기억하기로 돌이었을 거야. 돌을 던지면은 수정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템빨 사기로 잡아줍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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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진작이 좀 죽지. 왜 이렇게 끈질기냐? 아, 맞아. 이쪽이었나? 쓰레기 같은 게임. 바로 장난치는 것부로. 맞아. 여기랑 제가 안 간 그 꽃게 스테이지였나? 여기서 이제 약간 사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하면은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걸 모으면은 원래는 돌멩이가 모이면서 큰 돌멩이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모이더라고요.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요. 일부러 쉽게 만든 건지도 잘 못 맞추니. 어디로 가야지 나오더라? 아, 여기였나? 여기네. 야, 마지막 퍼즐? 풀파츠다. 원래 여기서 이제 도전과제가 딱 깨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파츠 이름이 뭘까요? 하얀색이니까 화이트 파츠? 얘가 메인이 차지하면 더블샷 나가는. 아니 맞지, 저거 탐색 기능 있지. 더블샷 나가니까 더블샷 파츠?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냥 틀에 박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특징을 살린 이름이 좋습니다. 아, 되게 세진 것 같지 않나요? 체력이. 아, 죽어, 이씨. 초바이랑 차원이 다르죠? 빨리 갑시다. 아, 그만 나와. 아우, 그만 나와. 뭘로 하면은 금방 제거되면서 쉽게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서 달팽이 약점이 뭐였죠? 약점 있는 녀석이었나요? 내가 해보니까 약점 찾는 것보다 그냥 하면 솔직히 그냥 하면은 거의 원투면 깨는데 약점 찾다가 판단하는 것 같아. 오히려 더 찾을 필요가 없어. 그냥 싸우면 이기는데. 달팽이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얘. 왜냐면 오래 걸려요. 얘가 무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혐이더라고요. 지금 체력도 없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저게 돌다가 아 이렇게 오고 때리고 패턴은 안 어려운데 짜증나. 계속 뭐 이래 미친 게임이야. 이제 얼린 다음에 얼리면 내가 이거 계속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오고 패턴은 쉬운데 짜증나. 아 이거 3차지 하면 다 맞는구나. 제대로 피하면은 아 이렇게 맞출 수 있구나. 그러면 훨씬 빨리 잡겠네. 아 좋아. 거의 근접 캐릭터죠? 좋아 좋아. 아 아깝다 한방인데. 뭐야 아 아주 느리게 만드는거 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았구요. 보스는 반피로 가도 원콘 원튼데 아이템 먹는 게 너무 힘들어. 미쳤나봐 진짜. 최종 보스 전부 다 아이템 먹는 게 더 힘들어. 기술이 이름이 뭐죠? 아 이제 얼리는 거지. 아 이걸로 이제 뭐냐. 아 두 개 남았네 이제. 정갈은 아이템 다 했으니까 이거 하고 정갈 깨면은 다 먹는 건가? 그럼 점검을 싹 하고 지나가자고요. 꽃게 들어가기 전에. 얼음이 있을 텐데. 얼린 다음에 여기 죽으면 안 되고요. 얼린 다음에 얼리고 가서 점프로 올라가면은 생명력이 있고요. 이렇게 하트가 있습니다. 다 먹은 건가 하트? 잘 모르겠다. 언제 가냐 이거? 생명력 때문에 가야 되는 거잖아 그냥 나. 계속 자살할 순 없으니까. 왜 이래? 쟤는 뭐 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난 이거 좋은 거를 못 봤어.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이거? 아 또 두 번 깨야 되는 거야? 원래 뭘로 깨치죠? 톱니 되냐 혹시? 어 이렇게 한 방이라고? 와 이렇게라고? 아 저거 저렇게 깨는 거였구나. 근데 이거 좀 아니다. 아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아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빨리 나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체력 몇이야? 어 생명 다섯 개야? 자살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가져 내놔. 좋아 쭉쭉 가자고. 쭉쭉 가자고 쭉쭉. 이거 쏘면 한 방에 죽지 않을까? 차지 쓰면은? 차지가 세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긴 한데. 안 죽었냐? 어 좋은데?
아 이거 차지 한 번 더 쓰자. 찾으면 한 방일 것 같아. 아니네? 나와 빨리. 됐다. 그렇게 안 세네. 이거 차지로 잡는 거였네. 좋구만. 아. 정갈 죽이고 꽃게만 먹으면 되려나? 한번 체크 한번 하고 지나가죠. 잠깐만요. 선인장 하트 서브탱크 다 먹었죠. 악어 암파츠 그리고 하트 먹었죠. 꽃게는 건너뛰고 풍뎅이로 유인해서 먹는 서브탱크 먹었고 용암위에 쫓겨가는 부분 먹었고 나방에서 초반에 방패 들고 크리스탈 먹었죠. 방금 공장에 들어가서 바닥고일 부수고 보디파츠 파츠는 볼 것도 없지 뭐. 정갈 서프라이츠 먹었고요. 서치라이츠 3D 칼 나오기 전에 먹었고요. 달팽이 초반에 라이트 아머를 타고 먹었고요. 헤드파츠 먹었고 타즈 사막지대 이제 라이프 희생 먹었고 푸파츠 먹었고 다 먹었네? 정갈 죽이고 꽃게 먹으면 돼. 꽃게 먼저 먹죠. 근데 꽃게는 신기한 게 자기 파츠가 있어, 자기 능력, 보수 능력이 있어야 먹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2시간인데 일단 8보스 정도면 난 양호하게 됩니다. 그럼 다 깨겠다. 2시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2시간은 20분 전인가? 이거 깨고 이거 저거까지 먹고 저거 먹고 아마 승료 거만 먹으면 되네. 야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다. 한번 해보니까 아이템 먹는데 전에 3시간 4시간 걸렸는데 진짜 한번 해보니까 느낌 확 다르네. 생명력 엄청 많음. 이걸로 바꿔줍니다. 느려진 거 봐. 바꿔서 내려와서 이 녀석이 딱 나오면은 촉! 의도랑 다른데 오케이. 그리고 아직 이켄 안 차있죠? 여기였습니다. 여기 나 여기 뭐 있나 했어. 뭐 아무것도 없어 하고 막 누르다가 알게 됐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얼음 공간도 알게 된 겁니다. 짱 좋아. 제가 이제 막 털리면은 여기서 다 보충될 겁니다. 소리가 안 나면은 다 찬 거다. 오케이. 이제 이걸 먹고 여기서 점프를 하면은 이제 거품 차징을 하면 올라가지는데 거품 능력을 여기서 주기 때문에 못 올라가죠. 저기 위는 가졌던 걸로 기억해요. 야 왜 그래? 저기였나? 어디 여기 맞나요? 아 여기 맞네. 이렇게 가는 거구나. 여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니네. 아래에서 어디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였지? 어디로 가면은 여기 아닌데? 잠깐만요. 어디지? 셔터 열리는 데서였지? 야 진짜 먹 진짜 지랄 같아. 진짜 진심으로 지랄 같아. 아 더블 대시 불이 안 붙어서
아, 글로 가면 어떡하니? 지금 아직 아니야. 여기 일로 가서 올라간 다음에 이거 먹어주고요. 여기서 이렇게였나? 이거 조금 대시 점프 가야 되네. 아, 저거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와, 저 어떻게 가냐? 아, 맞아 맞아. 대시 점프로. 대시점프로 위로 올라가는 기능 좀 만들어줘. 와, 여기서 붙는 거였구나. 여기서 붙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실패했죠? 끝에서 붙어서 끝에서 붙어 끝에서 붙어서 가고. 아, 저거 굳이 저거 할 필요 없었는데 그냥 썼으면 됐는데.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 아, 이것도 버블 능력으로 먹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그렇네. 방금 좀 오바지 이건. 이렇게 먹긴 했었어요 전에. 버블로 먹자 그냥. 저걸로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디 다시 올 건데. 우리 꽃게는 편리한 톱니바퀴로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알았죠? 거품을 달고 점프를 하면은 점프가 높게 되기 때문에 가끔 점프가 안 되더라고요. 버그인진 몰라도 그게 약간 걱정되는데. 뭐하냐, 왜 안 뜨냐. 한방 아니었어 이거? 여기는 능력으로 제거하면서 가자.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아, 이게 낫네. 죽이고 가죠. 전갈 뭘로 잡는 거지? 전갈 부메랑인가? 가라! 에이, 뭐냐, 그냥 쏘냐. 아, 이건 아니지! 가. 그냥 저거 대고 있는 것이 난 것 같아. 어, 이러고 있으면 그냥 알아 죽어. 아, 유인해서 맞추는 재미가 있네. 아, 이거 그렇게 던져버리면 어떡하니. 죽어주면 안 될까? 아, 내가. 오케이. 무난하다. 아이템 먹는데 시간이 들어가서 그렇지? 무난하다, 무난해. 이거 한 4편인가? 일요일에 한 거 4편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거 하면 한 편으로 올라가죠. 개꿀이죠? 버블 속쓰려. 버블 닫아주시고요. 아, 이 캔 먹으러 가자. 여기였나? 이거 해버리면은. 근데 이게 왜 안 돼? 했다. 이제 이게 점프력이 무시무시해지죠. 이렇게. 아, 이렇게 먹는 거구나. 하트 먹어주고요. 마지막 하트인가? 이제 풀 체력? 내가 뭐 얼마나 먹었는지 나오는 그런 기능 없나? 다 먹었겠죠? 빼먹겠어.
이렇게 근처 공격 기능이 있는 대신 안 풀려요. 그리고 점프, 점프 최고점에서 점프 최고점 닿자마자, 점프 최고점에 닿자마자 점프하면은 이렇게 먹어집니다. 갔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바위까지 하고 가죠. 온 김에 온 김에 바위까지. 다시 버블. 아, 안 써졌어. 어쩔 수 없지 뭐. 얼음에, 이거 얼음 쓰면 어떻게 될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없고요. 얼어.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뭐, 돼지 왜 있는 거야 저거? 어우 짜증나. 이거 왜 만든 거야 저럴 거면은? 하나도 안 통할 거면. 바위는 좋아. 우리 바위한테 아무런 불만도 없습니다. 좋아. 바위 짱 좋아. 자, 아이템 다 먹었죠? 풀템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아이템이 끝나고요. 이제 깨기만 하면 되네요. 전갈이 너는 신엔딩을 보기 위한 먹일 뿐이야. 아, 이제 아이템 걱정 안 하고 3스테이지까지 가면 되지. 시그마가 이제 5스테이지까지 있는 걸로 압니다. 4스테이지에 보스 재생실로 8명이랑 저랑 싸우는 혐오스러운 일이 있고요. 그거 또 해야 된다니. 이거 세 번째입니다, 참고로. 초기화 돼서. 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좋아. 빨리 가자. 가면 되는 거였나 그냥? 아, 불안하다. 아이템이 하도 많으니까 안 먹은 것 같아 뭔가. 야, 이거 다 막아진다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죠. 거기 처박혔으면 내가 어떻게 잡습니까? 아, 겸이네 진짜. 아, 잠깐만, 이거 아니지 진짜. 야, 이거 아니야. 그만 죽어 좀. 그냥 내가 천 맞으면서 때리는 게 나은 것 같아. 괜히 위로 유도하고 그러면은 더 못 때려. 죽어줄래? 그래. 가자. 어, 가자. 맞아, 이거. 맞아, 잊고 있었어. 강화, 더 이상 강화는 안 된다. 더 이상 강화 용납할 수가 없다.
아 저거 아 저거 약점인가 보다. 어 그런 거 아닙니까? 지랄. 이게 약점인 거지? 불이 약점인? 파랑색이니까 불이 약점인 거 아니야? 죽어 죽어 좀. 왜 이렇게 끈질겨? 사라져. 제 약점이 이거 아니었어? 슬라이스였어? 이거. 오, 야, 이거 훅갈 뻔했죠 지금? 아 미쳤어 진짜. 이걸 내가 외워야 된다니. 아, 미친 게임이야. 보자마자 그냥 하이 하면서 바로 필살기 갈긴다. 김치 싸대기 갈긴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쇼. 약점 아니구나. 너가 이게 약점인 줄 알았지. 어, 약점인 것 같은데? 한 발씩 쏴야겠다. 이거네. 아 그냥 나 근접에서 쏠래. 어디서 지금 어디 약점인 거 맞냐? 왜 이렇게 안 다냐? 평타로 때릴래. 아 까탈스럽네 저거. 내 존재가 약 뭐야 전갈. 지금 꼬리를 그 따위로 쓴다 이거지. 아, 어우 야 어디 나올지 모르니까. 아 더럽게 높게 붙어있네. 아 세 번째 맞출 수도 없어 이거. 아 저거 맞으면 이제 차지 안 되더라고요. 왜 자꾸 땡기냐?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즉사 같은 거 있는 거야? 많이 맞으면? 내가 모르는 즉사 그런 판정이 있던 거야? 아 그만해! 그만 안 해? 나 갖고 노네 아주. 내 플레이 타임을 갖고 놀아. 어, 느려졌어 엄청 느려 어 엄청 느려. 올라가 아 올라 죽어 귀찮은 녀석.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점검하죠. 다 먹었나. 마지막으로 선인장 다 먹었고 악어 먹었고 꽃게 먹었고 사슴 먹었고 나방 먹었고 전갈 먹었고 달팽이 먹었고 타조 먹었고 서브 다 먹었네. 아 됐다. 드디어 다 먹었네. 저 뭐 이 캔 쓰고 깼나요? 안 쓰고 깼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넌 뭐 줬냐? 아 저거 얘가 준 거구나. 이제 붙어서 터지는 약간 데미지가 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닥터 세이브. 가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깨야 돼요. 내가 좋던 싫던 한 번에 깨야 됩니다. 혹시 녹화 용량 되니?
녹화를 많이 안 지웠기 때문에 제가 된다. 20기가나 있다. 녹화를 많이 따놨거든요. 좀 업로드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녹화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은 바로 가시가 있기 때문에 막 가면 안 돼요. 여기 있죠. 쳐맞고 갑시다 그냥. 아하하, 쳐맞고 갑시다. 쳐맞자 그냥. 여기 와, 이게 끔찍해서 이게. 여기는 상관, 일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위부터 이제 방향을 못 잡으면 무조건 죽어요. 이 위는 저승입니다. 여기였을 거야. 아니었어. 하지만 아니었어도 바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못 잡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요. 무조건 처음에 방향 잘 잡아야 돼요. 이거 다음 위 왼쪽이었나 보다. 다음 일자형 다음 위. 방못 잡으면 무조건 못 들어가더라고요. 알아야 살아. 겸이야. 방금 살짝 위험했어. 정신 차려야 돼. 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 미친 게임이야. 믿어지십니까, 방금 거? 나 도로 집어넣었어, 나가니까. 아, 들어가 하고 밀어넣었어. 빨리 가야겠다. 아, 이거 공중 대시 때문에 불안하네. 빨리 가니까 문제 없네. 여긴 상관없는데 이거 다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음이 진짜 극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헤로브에 내려가면 체력이 아니라 생명력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미 4개나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놓아줄래? 난 앞으로 할 일이 많어. 이런 데서 쉴수 없어. 여기였다. 여기였을 거야. 이쪽이었을 거야. 빨리 올라가. 여기는 이제 약간 이것도 알아야 돼. 이것도 하지만 통과 한 번에. 참자 참어.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봤나요 방금? 도로 집어넣은 거나? 세 번째였을 거야. 보스였나? 원숭이일 겁니다. 철구만 계속 던지는 원숭이로 알아요. 얘 약점 이제 버블. 거울 맞냐? 안 맞냐? 거울 맞네? 거울 잡는 거 맞구나. 괜히 의심했다야. 거울 잡으니까 개쉽네. 아야, 팔안 내려? 팔안 내려? 팔을 들어. 너 버블로 잡으니까 그냥 버블인데? 뭐야? 버블. 다음 보스 누구였죠? 할아버지가 한번 어렵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음 보스 기억이 안 나네. 아, 다음 보스가 할아버지고 그 다음이 이제 아니 3스테이지가 있을 텐데. 다음 보스 누구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아, 다음이 할아버지고 3스테이지가 이제 승용권 없고 이상한 녀석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아, 그 칼 쓰는 녀석인가 보다. 그 녀석이 이제 괴물로 변한 건가 보다. 빠른 스포 좋고요. 방송에서 유일하게 저만이 스포를 합니다. 자, 그냥 무시하고 가자. 죽어. 너도 저거 한 방이네, 저거. 오, 좋은데. 아, 왜 그래? 좋아. 대쉬. 헷갈리니까 일반 탄으로 해. 파란색이 좋아 나. 여기서 이제 한 대 맞아주고 반대쪽에서 한 대 맞아주고 쏙 가서 때리고 화염으로 바꾼 다음에 가지고 저거 먹을 거 별로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낙지 뭐였더라? 아 맞아, 그거였어. 맞죠? 이것도 되고 이거 하고 슬라이스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죽을 거를 계산을 해서. 너무 쉬워. 어! 아. 핵 이지 게임 아래부터 깨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아이고 어디 가니? 이제 슬라이스로 약점이 기본적으로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냥 맞추기 쉬운 걸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이러고 피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어? 약점이 있잖아. 나는 아이템의 용사. 아, 건방지게 지금. 건방지게 말이야. 이런 약점이 있었다는 거를 깨달아 버렸잖아. 아래 쏘라 그랬는데 나 아래가 방어가 돼서 안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시시하잖아. 다음 이제 지옥에 이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승용권을 습득하는. 그래도 두 번째 승용권 먹을 때는 쉽게 먹었거든요. 나는 한 번에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첫 번째 먹을 때 진짜 많이 죽었어요. 진짜 많이 죽었기 때문에 긴장된다. 이거 하고 보스제 생실 깨고 시그마 깨면은 엔딩이네. 빨리 가자. 어, 금방 깬다. 2시간 컷이야 이거 거의. 이제 해본 사람이 달라. 해봐야 돼 뭐든지.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다. 어? 길 아니었어? 길 아니었군요. 아, 일로 가는 거구나. 저걸로 받는 게 나은 것 같아. 왼쪽이 걸리면 잘못해서 낙사하니까 갈 필요 없죠 저걸로. 저도 갈 필요 없잖아. 어떻게 가냐 저거? 이렇게 갔나? 어떻게 가냐 저거? 나 어떻게 갔던 거야 저걸? 갈 수 있는 거긴 한 거야?
할 수 있는 거긴 한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이렇게 갔지? 저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지. 한쪽 좀. 아! 이리 와. 이제 아래랑 위가 있는데 여기서 위로 가야 생존권이었습니다. 많이 못 먹어서 막 포인트 녹아냈던 거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먹겠어. 아, 이거 보이시나요, 가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지옥을 볼 거예요. 나 진짜 맞으면 안 돼요. 포인트 막 써야 되죠? 좋아. 저기 중간에 서서, 저 보이죠? 가시 두 개. 아, 가야 돼, 이거를. 한 번에 가야 돼. 안 그러면 지표가 떨어져. 오! 한 번에 갔어! 미쳤어! 이것이 뭐다? 해본 놈이다. 매도 맞아봐야 안다고? 롱맨 맞아보니까 알잖아? 한 번에 갔어! 아 미쳤다리. 승용건. 승용건 커맨드를 몰랐는데 아래 그리고 자이치님 원하는 방향 그리고 다시 아래 누르고 슛을 누르면 돼요 빠르게. 그냥 막 누르면 나가더라고요. 막 어떻게 손지 몰라서 막 누르다 보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죽음, 수많은 X의 시체 끝에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돌 수가 있죠. 빨리 가자구. 여기 조금 거슬리는 곳인데. 어! 그냥 가자 평범하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점프로 갔으면 그냥 가는 건데. 아이고야 미친 게임아. 아이고 맵 아주 예. 어! 맵 예쁜가 봐라. 아주 따끔따끔해. 보스 재생시를 승용권을 빠르게 깨고 플레이타임 줄이겠어. 물속이냐 여기? 아니네? 뭐 탁해진 것 같지 않나요 게임이? 와우. 여기였구나. 아 이거 불로 가는 게 낫구나? 아 그렇네요. 아 이거 저 거리가 많이 되네. 아 그렇네. 일단 첫 번째는 그냥 가자. 아 잠자리한테 맞고 무적으로 가는 건가? 불로 가는 거는 쓰고 싶지 않아. 제한도 있고 약간 포인트에 너무 많이 죽었어. 일로 안 와. 원래는 저는 승용권 먹고 바로 한 번에 깼거든요 원투로. 그래서 적응이 안 돼. 이곳에 간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맞고 맞고 이것이 바로 몸으로 깨는 게임. 좋습니다. 슉.
여기 네가 사무라이구나. 그러면 네가 원래는 최종 보스였나 보다. 잘가. 어디서? 그런데 붙어있어. 지사 총 같은 녀석. 슬라이드로 슬라이드 깨는 건가 보네. 아래에서 위로 다단히 돼서. 이것이 승룡건. 지상에 있는 놈들한테는 70% 가까이 까이는데 공중은 한방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이제 두 개 남았으니까 채우고 가죠 우리. 딴딴따단. 아, 내 체력이 없구나. 채우고 자살해야겠네. 두 개를 채워야 되니까. 아, 죽어 좀. 나가서 어차피 그 세이브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엔딩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2시간 가까이 게임했는데 여기서 이제 1부 끄고 2부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끄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대단하죠? 엔딩 봐야 됩니다. 가자! 1편에도 보스 재생실이 있었나? 중요한가? 아래 그냥 먼저 깨자. 나 뭘 깨던 자신 있어. 맞지만 않으면 돼.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그 조금 아쉽네. 아씨, 이렇게 처음 맞았어. 얘는 풀피가 아니면 승룡거를 못 쓰기 때문에 무조건 풀피를 채워야 됩니다. 아, 이건 안 되지. 이래서 사슴이 문제야. 템포를 못 읽겠어. 이건 고인물들만 잡을 수 있는 그런 건가 봐. 어쨌든 승룡권에 강력한 데미지 보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올려주세요 제발. 올려주세요. 아, 올려주세요. 아아 올려주. 아, 오, 올려 올려. 아유, 그렇지. 어디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클랩 보냈는데 방금. 아, 점심 먹고 왔습니까? 축하합니다. 전갈 내놈. 전갈 내놈. 이것이 승룡건. 나의 약한 전갈. 여기 올라가는 건 제일 못한다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이거 정도는 사다리로 만들어줘도 될 텐데 이렇게 악착같이 만들었을까? 해보고 이 메가맨 만든 인간이 게임을 좀 잘하나봐요. 해보고 어? 내가 핸드 되네? 아, 그냥 이렇게 하자. 이랬나봐. 미친 것 같습니다. 사다리 좀 만들어놓지. 아, 제일 싫어하는 애다. 뭐냐? 승룡권이 약간 무적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이러면 곤란하지.
아 진짜 많이 곤란하게 하는 사람. 아, 너 그냥 이거 막 죽어. 아유 씨, 사라져. 난 여기서 안 움직일 거야. 아유 사라져. 여, 난 여기서 안 움직일 거야. 난 점프를 하지 않을 것이야. 아 이거 좀 많이 줘. 잘 가세요. 어유 버티네 그걸. 잘 가. 아 전부 처리해 버리겠어. 쟤는 승룡권보다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톱니가. 이게 진정한 약, 사실 약점을 알면 엄청 쉽게 깨지 않았을까? 약점을 몰라서 이 난리를 친 거 아닐까, 설마?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죠. 잘 가. 승룡건 나약한 선인장. 3에도 승룡건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네. 있을라나? 세상, 전 이런 걸로 잡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보스실 같은 경우에 너무 귀찮기 때문에 너무 길어. 그냥 차라리 짧은 게 좋아. 승룡건이다. 올라가. 아 이게 잘 된다. 잘 가. 왼쪽 승룡건은 안 되네 거의. 오른쪽 승룡권이 진짜 잘 되네요. 오른쪽은 그냥 액티브 수준인데 왼쪽은 거의 안 된다. 그냥 왼쪽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써볼까? 어, 되네요. 죄송. 닥쳤으면 반응 갔을 텐데. 유감. 아고야? 아, 여기서 나오게 하면 안 되는데, 반대쪽에 나오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어때? 아, 이건 좀 그 시기 하죠, 이러면. 그렇지. 좋아. 일단 해치웠고. 이제 두 마리 남았나요? 재생실도 엄청 빨리 깼다. 어, 엄청 빨리 깼다. 승종권 쓰다 꼬인 거. 아, 저 올라가는 거 알았습니다. 아래쪽 끝에서 위로 뛰면 되는구나. 한번 해보자.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네, 그냥. 아무 키 누르지 말고. 타조다. 타조 승룡권 어떻게 잡냐? 보자마자 쓰면 되나? 아, 야. 사라져. 오른쪽 승용권 내가 못 쓰겠다. 오른손이 약간 이제 하자네. 점프 올라가고 점프 됐다. 마지막 달팽이.
달팽이는 제대로 한두 번만 피하면은 쓸 수 있잖아 바로. 달팽이는 뭐 승룡은 굳이 안 써도 딜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야. 예스. 이건 끝이다. 아, 이건 좀 아니죠. 새벽에 내가 너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승룡거 써도 상관없구나. 어차피 나 모으고 올 건데. 다음이 마지막 스테이지고. 안 좋아. 아, 됐어. 잡았으면 됐어. 어떻게 방금 그 어퍼가 안 들어갔지? 상대가 이게 무적 기간이 있던 게 아닌데? 신기하네. 어쨌든 잡았고요. 보스 재생하는 거 작살 내고요. 자, 저번에 엔딩은 일반 엔딩이라서 제로가 싸웠거든요. 제로가 전 덤볐어요. 제압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로를 제압을 해도 다시 한번 제로전을 해야 되는 보스한테 죽으면은 그 불합리함을 느끼고 약간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제로가 적으로 안 나온다고 하니까 훨씬 쉽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쉬울 것 같은데 제로가 너무 이게 원거리에서 빠르게 쏘는 것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원거리에서 빠르게 쏘는 거랑 가까이서 방어하는 그것 때문에 승룡권이 안 들어가서 너무 고통받았는데 이제 뭐 제로도 없고 전혀 뭐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이씨 뭐야 그만 때리. 아... 그 참 제로는 불로 잡았어요. 저는 얘가 약간 카운터가 되더라고요. 불이 처음 할 때는 승룡권 못 써가지고 못 잡았지. 보스룸에서 그냥 다 차지샷으로 다 잡았죠. 그때 생각하면 진짜 소름이다. 근데 신기한 게 얘가 이 정도까지 템이 나오고 하트가 나오니까 반피도 안 날더라고요. 다 잡아도 쉽게 잡았어요 비교죠. 아 놀랐잖아. 왜 그래? 사람 놀래키고 있어. 그냥 두 개다. 죽으면 안 되겠다. 하면 뭐 죽을 일은 없겠지만. 오케이. 마지막 복수인가?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왔습니다. 이걸로 적어도 주말분에 그 롱맨 올릴거리가 빠지면 이제 물 좀 떠요.
아침에 약간 밥이 안 받아서 구운 달걀이랑 아몬드랑 브라질 넣어서 먹었는데 놓쳐 통을 깼거든요. 유리로에 유리에 손잡이 있는 통인데 카페 가면 주는 거기다 넣을 넣어놨는데 손잡이만 또 깨져서 바닥 유리 조각 치우긴 했는데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어찌됐건 이 정도 남았습니다. 가장 많이 죽은 스테이지가 아니라 그냥 여기네. 재탕이죠 정갈꼭? 정갈이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스테이지를 뺏겼을까? 오케이! 오케이! 재탕 스테이지 똑같습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칼날 전까지 똑같아요. 칼날 전부터 이제 보스가 나오죠. 보스 어렵다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맵을 좀 쉽게는. 아! 쓸데없이 차지하다가 또 못 갔어. 이 다음 저걸 넘어간 이후에 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진행된 루트기 때문에 약간 다르거든요. 오케이 모으지 말자. 아 무서웠어. 아 무서운 건 진짜 무서운 만큼은 탑레벨이다. 한 번에 깰 수 있으면 한 번에 깨고 싶은데 한 번에 깰 수 있을까? 여기입니다. 나와봐. 제로가 왔다. 아 X구나. 아 블랙 제로가 나오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스포를 당했기 때문에. 메가맨 4할 때 당했어요. 심지어 4할 때 2 내용까지 적어놨더라고요. 도전 과제 달성. 도와줘 제로. 솔직히 지금 아머 상태 생각하면 제로보다 롱맨이 훨씬 세지 않을까? 저 패턴으로 날 계속 능욕했어요. 빗자루질도 하고 바닥에 끔찍했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 편이니까 넓은 아량으로 봐주겠습니다. 빨리 가! 나 또 내려가야 돼? 나 절로 갈래. 보내줘 나 걸로. 아 진짜 똥같이 생겼어. 나 한 번도 시그마한테 승용권 맞춰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시그마한테 승용권 쓴 적 있나요 저? 기억이 없네요. 여기서 시그마가 나옵니다. 원래는 제로를 잡고 시그마 그 다음 패턴하고 끝났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만 떠들어.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못 썼다. 얘는 이게 약점입니다.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게 없을 거라고 봐요. 좋아요. 뭐 잘 들어가죠? 에이 그건 좀 아니지. 아무리 상도둑이 없어도 그렇지. 아이 상도둑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상도둑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이거 뒤로 쏘니까 더 잘 맞는 것 같아. 뒤로 쏘자. 뒤로 쏘니까 더 잘 맞는 것 같아. 뭔가 돌아오면서 더 잘 맞아. 어! 잘 가. 다음은 시그마. 왜 저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었는데 왜 저렇게 변하는지 몰랐었는데 바이러스 모드라고 해요. 시그마가 사실 바이러스였다고 합니다. 무슨 설정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하고 아까 여기서 항상 썼는데 풀 됐다. 아 왜 그랬어. 안돼 이렇게 사망 코드에 사망 코드 잠깐만 조금 체력 단 다음에 하는 게 낫겠죠? 아, 나 이쪽 방향은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해야 돼. 아. 그래! 뭔가 파란색이 됐어. 그래! 붉은색이 됐어! 아, 아깝다. 죽어. 죽어! 이거 나 정체를 모르겠어. 이거 뭔 패턴인가요, 대체? 정체가 뭔가요? 맞고 있는 거 맞긴 하냐? 너무 상도속도 없이 온다 옛날적으로. 맞고 있는 거 맞는 거야? 어. 어? 맞았구나. 잡음. 이렇게 끝나? 원래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제로가 빠졌으니까 진엔딩인 만큼 뭐 있지 않을까요? 원래 이렇게 나가서 이제 끝났는데 여기서 엔딩이 났죠. 그냥 제로만 빠진 건가? 나 여기서 원래 더 있을 줄 알았어요. 원래 할 때 영상이 있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3패턴 이상 나올 것 같다고 생각 안 했고 세 번째 패턴 너무나 괴랄해서. 어? 끝났네? 아 그럼 뭐 보스만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뭐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2시간 게임이었네요. 아, 나 약 먹었나요? 혈압약 먹으려고 물 떠온 건데 안 먹었겠지. 혈압약 두 개 먹으면 나 쓰러지는데. 설마. 일단 솔직히 게임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마 별모소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별모소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어요. 잠깐만요. 이끌 생각은 없습니다. 볼 거예요 이거. 잠깐만요. 이 진엔딩 맞아? 뭐 차이점이 없어. 메가맨 X2 진엔딩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엔딩 맞지 않을까? 잠깐 혹시라도 혹시 모르니까 찾아볼까? 잠깐만요. 내가 알기로 엔딩 뒤에 이게 보스 잡으면 진행이 더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시리즈인가? 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자동 재생이 되는구나. 혹시 롱맨으로 하면 한글판이라던가 그런 거 없겠지. 엔크로 스크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이게 솔직히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가 안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영상 수가 많으니까 구독자 수가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수를 줄였습니다. 하루에 5개에서 7개 사이로 줄였어요. 맨날 15개씩 올라가니까 영상이 쭉쭉 올라가 버리니까 보기 좀 부담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영상 수를 줄였고 줄여서 살 줄여 솔직히 밀린 건 아니고 제가 영상을 길게 잘랐기 때문에
술을 주셨다기, 양을 주셨다기보다는 20분씩 자른 영상들이 있고요. 5개에서 6개 정도. 그리고 2시간짜리 영상 하나 이렇게 해서 하루 분량이 전부, 하루에 오늘 한 게임이 전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는데, 한두 개가 밀렸어요. 하루 분이 밀렸는데 거의 반일 분 정도 밀렸는데, 이제 롱맨으로 하루를 하면서 업로드를 못했기 때문에 거의 뭐 2일 가까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약간 찝찝했었는데, 이제 롱맨 저번에 하루 그 일요일에 한 거를 안 올리고 이걸 올려서 완전판을 올려서 양을 조절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빨리 밀리는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분이 빠지고 하루 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아마 별모소로 찾아뵐 것 같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롱맨 여기까지 하고요. 한 시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크로드에 올라가고 뭐라 그러더라? 엔딩 스크롤? 어찌됐건 엔딩이 올라가고요. 오전 방송은 로크맨이었고요. X3는 아마 다음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쁘게 생겼네요. 다행입니다. 오늘 안에 못 깰 줄 알았어요. 이러고서 밀어서 깨면은 또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싹 다 깨졌네요. 한 번 딱 깨보니까 실력이 진짜 몇 배로 느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솔직히 어려워서 못 깨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깨는 거예요. 뭐 아이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걸 몰라서 못 깨는 거고, 알면은 쉽게 깨네. 내 생각에 이거 세 번째 하면은 한 시간이나 30분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오반가?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롱맨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가고 일반 엔딩에서는 블랙 제로가 나왔어요. 끝까지 한번 볼까요? 진 엔딩인데 이제 진 엔딩을 보면 블랙 제로가 나온다는 뜻에서 블랙 제로가 나왔던 것 같고, 진 엔딩을 봤으니까 확실히 한번 맛봅시다. 아 배고프다. 이번에는 붉은 애가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완료. 다음에 봬요. 뿅.